어우, 제주도의 선미가든입니다. 오, 지금 눈이 엄청 오고 있어요. 야, 아우. 어이, 고드름한 거 봐. 자, 메뉴는 이렇게 간단합니다. 네. 샤브샤브랑 닭볶음탕. 저는 일단 샤브샤브 3-4인 기준, 네, 대짤 하나 주문했습니다. 야, 여기 지금 닭 샤브샤브인데요, 이게. 와, 요거를 생으로 해서 먹어도 될 정도의 선도예요. 이게 막 잡은 거라, 예. 이거를 여기 국물에다가 딱 익혀가지고 먹는 건데, 예. 어우, 김치. 하, 느낌 있다. 어우. 닭 샤브샤브 찍어 먹는 소스. 자, 일단은 이게 지금 끓어야 이 샤브샤브를 먹을 수 있는데, 제가 보니까 이 선도가 생으로 드셔도 될 정도의 그 선도라고요. 막 잡은 거라서 한번 저는 또 날 걸 좋아하니까, 네, 생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잘 하는 거죠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제주도 소주인 그 한라산은 많이 먹어봤는데, 그래도 제주도 막걸리도 한번, 네, 먹어보려고 시켰습니다. 전통 제주 막걸리. 네. 자. 그래도. 자. 어디? 어이, 싸다. 아우, 이거 맛있다. 오, 저, 막 안 달아서 괜찮은 것 같은데요? 오. 어? 자. 여러분, 이게 닭 육회가 아닙니다. 이거 샤브샤브로 해가지고 드시는 건데, 선도가 괜찮아가지고 생으로 먹어도 괜찮으니까 제가 몇 점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아, 소금 살짝 찍어서. 아, 이 씹는 식감이 제법 괜찮습니다. 아. 아유, 똥치, 근이. 김치 한 번. 가슴살. 아. 아, 제가 이거 다 먹겠는데? 아유, 아니야, 사자. 어우, 맛있다. 어, 살지고 진짜 좋아요. 자. 아, 너무 생으로만 먹으면 안 되니까, 원래 먹는 방식대로 샤브샤브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
소스. 아, 생으로 먹으면 좀 찰지고 좀 부드럽게 입안으로 딱 들어오는 식감인데, 야, 샤브샤브로 딱 헹구자마자 탄력이 팍 생기면서, 아, 씹는 맛이 또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. 아, 아, 똥지. 아, 똥좀 세고. 채소 싹 같이 올려서. 아, 이 소스가 뭐지? 아, 상큼하면서 되게 맛있네. 마늘 같은데. 소금만 찍었어? 아, 이 채소 들어간 국물 해가지고 닭이랑 싹 만나니까, 아, 오늘 이제 닭 껍질 같거든요. 아, 기본에 맞춰서 먹자. 샤브샤브니까. 센 걸 많이 먹었다. 아, 자. 좋아. 아, 자, 이번에 다음 코스로 이제 백숙이 나옵니다. 네. 자, 그리고 백숙, 야.
아, 초롱탕 오랜만에 듣는다. 아. 제가 가장 이 토종닭 백숙 중에 사랑하는 부위 이 장각입니다. 장각. 장각이 어디냐면 허벅지살. 네. 아, 이게 최고죠. 토종닭은 진짜 육개에 비해서 좀 질기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질긴 게 아니라 이 쫀득함이 어마어마합니다. 진짜 쫄깃한 거. 특히나 이 토종닭 중에 저는 이 허벅지살 장각을 가장 예. 아 최고의 값어치가 있는 예. 그런 또 부위라고 또 진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깜짝이야. 밖에 지금 눈보라가 엄청 차요. 감자도 같이 쪄주네요. 와. 야, 이거 뭐냐, 이거. 백숙에서 같이 삶아낸 감자. 감자까지 너무 좀 완벽한데? 야, 닭 모가지. 어? 백숙 닭 모가지 안 먹으면 안 되지 또. 아. 나가. 아, 진짜 김치 진짜 맛있다. 야, 봉. 와, 진짜 이 닭백숙은 김치. 먹다가 살짝 기름질 나왔대, 이 김치, 익은 거. 이게 진짜 죽여줘요, 와.
야, 여긴 녹두. 야, 녹두죽. 마무리는 죽. 네. 너무다. 오, 장난 아니다, 죽.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김치도 너무 훌륭하고 닭 자체의 그 좀 이렇게 삶아온 야 백숙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처음에 이 샤브샤브 아, 저는 이 샤브샤브 이 닭 상태가 굉장히 또 선도가 좋으니까 생으로 막 먹을 수 있는 거 저는 제주도 무조건 또 와서 먹고 가고 싶어요. 아 근데 김치도 진짜 너무 훌륭하고 진짜 남김없이 싹싹 다 잘 긁어 먹었습니다.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선생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바이바이. 저는 샤브샤브 먹고 오늘 또 가족분들, 또 식구들은 아, 닭볶음탕 드시는데 너무 맛있게 정신없이 잘 드시네요.